그거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생각하는 작전,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작전은 경기장 들어가는 11명의 선수들의 간절함이 그 어떤 작전보다 난 가장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간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. 동기부여나 간절함은 스스로가 만드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A팀 무대 상암 가가지고 우리 뭐 슈퍼매치 할 때처럼 15,000, 2만, 3만 이런 관중에서 뛰고 싶고 거기서 빛을 봐서 대표팀에도 가고 싶고 이런 게 결국 꿈이잖아. 그러면 이런 곳에서부터 내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그 다음에 수비할 때는 요 작은 박스 중간에 윤민이가 맨 앞에 포인트 양쪽 똑같아. 네. 알겠지? 무조건 이 경기에 증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즐기고 나오자. 알겠지? 네. 즐기고. 함께 두개더 알겠지? 민혁이 형이 함께 할 거야. 두개더 함께 결코 이렇게 얘기해 놔. 알았지? 네. 함께! 들어! 예! 이게 템포 변화 좀 빠르게 오케이 레디고 화이! 템포 쏘! 템포 쏘! 화이! 템포 쏘! 화이! 열리면 먼저 물러, 킥하기 전에 먼저 내가 킥하는 동작이 나오면 먼저 물른 다음에 우리 팀한테 오는 첫 번째 득점 찬스는 누군가가 걸리는 거 반드시 득점을 해줘야 팀이 또 편해진다라는 거 책임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알겠지? 네. 즐겁게 하고 나오자. 네. 알겠지? 함께! 네. 형님 수고하십시오. 제가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好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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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잘한다. 순정이 잘하네. 야, 이건 무조건 우리 볼이야 라는 볼을 뺏겨버리면 두 배로 더 먹어. 그런 네. 볼들이 몇 번 있었단 말이지. 그치?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가 여러분들 이제 힘든 거 알지? 힘든데 뺏은 것도 결국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고 실점하려고 하는 것도 실수에 의해서. 근데 또 반대로 우리도 상대 실수를 공략하면 득점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나와. 지금 양쪽 측면에서 승계 돌파되고 함께! 들어! 가자, 가자! 야, 여기서 그 옆판이 나온 거야. 여기서 그냥, 그냥 만들어야 돼야지. 받아서 좀 다 바로 먹어. 알겠지?